사실 뭐 이번 정체전 준비하는 동안에 작년에 이제 은메달이 그쳐서 다시 금메달을 뭐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금메달 따서 굉장히 기쁘기도 한데 얼떨떨하는 마음도 많이 있고요. 여기서 금메달에 이제 그 성적을 냈기 때문에 남아있는 또 세계선수권까지 잘 또 준비해야겠다라는 각오가 생깁니다. 네, 아무래도 저도 이제 80kg급을 올린 거는 작년이 2년 차였고 올해가 3년 차다 보니까는 이제 경쟁하는 선수분들하고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좀 성적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도 사실 사람인지라 금메달 따다가 또 은메달 따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다시 금메달을 또 도전한 자세로 올해 좀 챔피언의 어떤 느낌보다는 도전한 자세로 열심히 했습니다. 저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약점 부위에 굉장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. 약점 부위가 아무래도 제 가슴, 하체, 팔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운동 양이라든지 빈도수를 좀 줄이고 등이라든지 어깨에 좀 운동 양이라든지 어떤 좀 프로그램을 좀 변화해서 운동을 진행했고요. 잘 이렇게 맞아 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.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제일 떠올랐죠. 어머니하고 아내와 이제 뭐 장모님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랐고요. 그리고 오늘 서포터도 굉장히 후배들이 와서 도와줘서 정말 마음 편하게 이번에 준비할 수 있어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. 정말 국내에서 이렇게 시합을 뛸 때는 그런 서포터들 덕분에 정말 편하게 시합을 뛰는 것 같고요. 그게 이제 국제대회 나가면은 정말 좀 생각이 많이 날 정도로 정말 편하게 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데 제가 기량을 발휘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세계선수권에서도 제가 75와 80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요. 올해도 80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뭐 80에서 금메달을 따고 오버롤전에서 제가 뭐 그랑프리를 넘보긴 쉽지 않겠지만은 거기서 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좀 뭐랄까 동양인의 어떤 특출남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앞으로 뭐 지금처럼 뭐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또 변치 않고 또 조금씩 보디빌딩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없는 선수, 꾸준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